자, 봅니다. 430번. 백야의 잔수 중에서 40과 서로 서인 잔수의 개수라고 됐어. 맞지? 아니, 서로 소가 뭐예요? 최대 공약수가 1인 2수야. 맞지? 그러면 40과 서로 서라는 말은 40과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고,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40과 약분이 안 됩니다. 이 말하고 똑같다. 맞지? 그러면 약분이 안 되려고 하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8 곱하기 5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하고 5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백이야 숫자 중에서 2가 없고 선인수 중에서 5가 없는 숫자를 다 찾아내라 이 말이 되거든. 맞니? 이해돼요? 근데 이게 찾기가 지금 쉽지가 않죠? 하나씩 헤아리는 방법밖에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냐? 2가 있는 애들 다 구하고 5가 있는 애들 구하고 그 2의 배수, 5의 배수로 따지면 되겠네. 그럼 배수 집합을 따져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죠. 2가 있는 애들과 5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됐니? 자,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2하고 5가 아예 없는 놈들만 나오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집합의 연산으로 똑같습니다.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합한 다음에 공통인 배수인 교집합 나오면 뭐였어요? 교집합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었니? 배수 집합에서 교집합 나오면? 배수 집합에서 교집합 나오면 최소분 배수죠. 맞지? 따라서 얘는 10의 배수하고 똑같아요. 그럼 개수가 합시다. 얘는 얼마인데요? 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00이 아니야. 50개 있고요. 5의 배수는요? 20개 있고요. 10의 배수는요? 10개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얼마로 돼요? 60개죠. 이 말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그러니까 2 또는 5를 선인수로 가지고 있는 애들 다 합하니까 총 몇 마리 나온다? 60개 나온다. 그러면 40과 서로 소라고 했기 때문에 2하고 5가 없는 애들은 총 100에서 40 뺀, 아니 60 뺀 40까지 나오겠죠. 31번. 지금 A와 B에 대해서 집합에 대한 원소가 나와있는데 이거 여기에 집어넣었더니 실근을 가진대요. 맞지? 그러니까 A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집어넣고 B는 여기 있는 거 하나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2차 방식을 풀어버렸더니 뭐가 나온다? 실근이 나온다. 근데 2차 방식에서 실근을 가질 조건을 알고 있죠? 실근을 가질 조건을 알아야 문제를 푼다는 거죠. 실근을 가질 조건은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C, 흔히 얘기하면 판배시 D가 뭐가 되는데요? 0이 돼야 돼요. 또는 양수가 되면 되죠. 맞죠? 음수만 아니면 된다 이 말이야. 중근이든 실근이 두 개든 한 개든. 따라서 판배시 D를 써버리면 이 문제에서 판배시 D는요 B제곱, 근데 여기서는 A제곱이죠.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 셀 A부터 집어넣을까요? B부터 집어넣을까요? 이거 봐봐. A자리에 숫자 집어넣거나 B자리에 숫자 집어넣어야 되잖아. 맞지? 맞니? 근데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전제를 잡으면 얘 집어넣으면 네 번만 계산하면 되지. 얘 집어넣으면 다섯 번 계산해야 되지. 맞지? 그럼 뭐가 편하겠니?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B에 1, 0 집어넣어보자. B에 1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B에 0이라고 가정해버리면 A제곱은 뭐보다 커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로 나타낼 수 있는 A값은 뭔데요? 다섯 개입니까? 다 되죠? 쌤 안 적어줘도 되죠? 2번, B가 얼마이라면? 1이라면 A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죠? 맞지? 따라서 여기서 만족하는 A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나와요? 2, 3, 4, 5인 4개가 되겠나? 맞아요. 3번, B가 5분의 2일 때는요, A제곱은 어떻게 돼요? 8보다 크거나 같나? 8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3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몇 개? 3개. 4번, B가 얼마라면? 3이라면 얘는 어떻게 돼요? A제곱은? 12보다 크거나 같고, 아,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 이상이구나. 그럼 몇 개예요? 2개. 따라서 얘들 다 더하면 됩니까? 맞죠? 다 다음 얼마 나와요? 14개 나옵니까? 그래서 답은 14입니다.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 있습니다. 맞죠? 우리 순열 조합 다 배웠지만 일단 그 경우의 수 파트라서 그런 걸 따지진 않지만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 얹었기 때문에 1, 2랑 2 이름 뭐하다? 다른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원래대로 하면 맞지? 그래서 우린 전체로 한번 해보자. 이때 나오는 두수의 합이 8 이상인 합성수가 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합성수라는 개념부터 잡아야 되는데 합성수가 뭔지 몰라서 하는 사람들은 자, 자연수라는 거는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거 중1 때 배웠죠? 1과 소수와 합성수예요. 그러니까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기 때문에 합성수라는 거는 아 소수 뺀 나머지구나. 근데 이 안에서 두 눈의 합이 8 이상의 합성수가 된다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합이 얼마인 경우, 8인 경우와 합이 얼마인 경우, 9인 경우도 되고요. 합이 얼마인 경우, 10인 경우도 되고요. 합이 얼마인 경우, 12인 경우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12는 소수가, 저 12는 소수니까요. 그러면 이 식에서 내가 만든다면 두 눈의 합이 8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두 주사위 눈의 주사위 모양을 A,B라고 한다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어디부터야? 이거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규칙으로 푸는 거야. 자세히 하려는 거 아니죠? 혹시 지금 문제에 좌표 막 이래 있으면 안 된다. 맞죠? 자, 이거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넣을 수 있는 게 뭔데? 2, 6입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6이겠죠. 맞니? 중간에 뭐 어떤 빼는 경우가 없다면. 제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 6이면 얘는 물결로 할까요? 점점점. 얘는 6, 3이겠죠. 얘는요, 4, 6이면 6, 4고요. 얘는요, 6, 6밖에 없죠. 따라서 개수 세하려는 거 금방 합니다. 왜? 2부터 6까지니까 6 빼기 2하면 4, 5개. 그 다음 얘는요, 4개. 얘는 3개. 얘는 1개. 문제에서 이거 다 더하래요. 답은 13. 자,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 가지의 케이스에서 짝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판단해야죠. 첫 번째, 다 돼서 짝수가 되려고 하면요, 다 짝수해도 돼요. 아니, 두 번째, 다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두 개여도 됩니다. 맞니? 근데 이런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죠? 알고 있죠? 자, 이거는 뭔데요? 지금 주사위 세 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가 다 달라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가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처음이 짝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됐니? 자, 그럼 이 경우 다 따로 구하면 아, 어차피 답 나오겠구나.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전부 다 짝수래요. 첫 번째 주사위 짝수 몇 개 있습니까? 세 가지 나옵니까? 두 번째 세 가지, 세 번째 세 가지입니까? 이거 얼마 돼야 돼요? 27. 첫 번째 홀수 되는 거 몇 개 있어요? 세 개. 두 번째 홀수 되는 거? 세 개. 세 번째 짝수 나오는 거? 세 개. 근데 이거 풀어봤자 전부 다 뭔데요? 다 똑같이 나오죠? 333, 333. 맞지? 이거 27인데 이거 통으로 얼마? 또 세 번 나오거든. 81이죠? 맞아요? 27, 27, 27이잖아. 맞지? 그 27이 총 4개 있다 가도 되고 그냥 27 더하기 80을 해서 108 가도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6번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귀찮은 문제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일단 잡아야 될 거는요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더 쌤 뺄쌤 할 때 내가 계산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문자를 두 개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럼 두 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내 마음대로 숫자를 전제를 잡아주면 되죠. 자, 그럼 내가 z에다가 1일 경우 이렇게 먼저 잡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어떻게 돼요? 8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x에 1 전제 잡지 마세요. x에 1 들어가는 순간 11개 해야 돼요. 맞죠? 근데 z를 전제로 잡는 순간 3개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정리해야죠. 이게 요령인 거지, 맞지? 자, 일단 두 번째. Z가 2인 경우는요, X 플러스 2Y는 얼마 돼야 돼요? 얼마? 5 됩니까? 자, Z가 3인 경우는요, X 플러스 2Y는 얼마 돼야 돼요? 2입니다. 이따 끝났네요. Z가 3인 경우도 안 되죠, 일단. 눈으로 보니까. 여기 1, 1 가더라도 얘는 날아가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패스. 그럼 두 가지 경우밖에 없고, 이제 이것만 잡아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잡아줄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들어가냐? 아까 얘기했죠? 또 큰 수부터 대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줄어들죠. 자, y에 1 집어넣으면, 자, 보세요. y에 1 집어넣으면 얼마인데요? 6.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오케이? 내가 개수를 찾는 거니까. 자, 쭉 가서 y에 뭐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 3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4가 돼버리면 x가 0되기 때문에. 맞죠? 이 값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왜? 나는 이 개수가 중요하니까 몇 개? 3개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는요. y에 1 집어넣으면 x가 어떻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y 어디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2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몇 개? 2개. 이게 자기가 푸는 요령인 거죠. 맞지? 그래서 다음 축 5개인 겁니다. 자, 40번. 네 명이 각자의 소지품 하나 꺼내어 바구니에 넣었다. 이 바구니에서 소지품을 뭐할 때? 하나씩 꺼낼 때 자신의 소지품이 아닌 것을 꺼내는 경우. 그러니까 지 꺼는 지가 안 꺼내야 된다. 이 말은 시험지 돌릴 때 자기 시험지는 자기가 매기지 마라. 맞죠? 자기 모자 내놓고 남의 모자로 바꿔 쓰는 경우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외우세요.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자, 하나 합니다. 외우라고 내가 얘기할 거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걸로 정리할 겁니다. 다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명의 경우. 두 명. 자, 두 명의 경우 A와 B라는 놈이 있어요. 자기 거 시험지 매기지 않을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BA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입니다. 맞죠? 맞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명이서 돌려요. 자, 세 명이서 돌리면 A와 B와 C가 있어요. 자, 이때 자기 거 맞지 않는 경우, 자기 거 맞지 않는 경우는 일단 수영도 써보면 알겠지만요.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얘가 B라고 가정한다면 A가 들어오면 C가 직거 가져가기 때문에 망합니다. 맞죠? 그러면 CA가 돼요. 자, 이것도 원래는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S방 같은 경우는 쌤이 이거를 다 풀게 했어요. 왜? 써봐야 알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돼요, 실제로. 원래는.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숙제를 하나 줄 건데. 두 번째 시간 풀 거.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얘가 C가 된다면 A, B가 되기 때문에 남쪽 B, A는 거꾸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개다 이거? 두 개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명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죠. 네 명일 경우는요. 자, 이제부터 적지 않습니다. 쌤이 그냥 계산만 언급할게요. 총 9가지입니다. 9가지. 됐니? 다섯 명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시험 문제에서 다섯 명이 아닌 여섯 명이 나왔다. 망한다. 라는 거죠. 그 쌤 이상한 겁니다. 다섯 명이 나왔을 때 개수 기억납니까? 지난번에 언급했었나? 44개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아놔도 충분하다. 됐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약간 변형해서 잠깐만 시간 잡아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반에 다섯 명이 있어요. 다섯 명 A, B, C, D 있는데 자기가 자기 물건을 냈어. 맞지? 이때 다시 가져가는데 단 한 명만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가는 경우, 가지는 경우 이렇게 했어. 자, 이거 머리 아픕니다. 알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단 한 명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간다 했기 때문에요. 내가 선택을 하면 되죠. 일단 A, B, C, D, E 있는데요.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갈 애부터 내가 골라줘야 돼. 맞죠? 따라서 우리는 조합도 배웠기 때문에 쌤 이렇게 할게요. 다섯 명 중에 지꺼 지가 가져갈 애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다섯 명 중에 한 명 고르세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하필이면 내가 A라고 가정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A 자리는 무조건 A가 나와야 되죠.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가 문제죠. 그러면 B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럼 이 말이 지금 뭐예요? B, C, D는 지꺼 지가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말로 돌리면 4명이서 자기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잖아. 이 케이스를 알고 있으면 얘는 총 몇 가지가 나올 것이다?
아홉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맞아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아홉 가지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첫 번째 지꺼 가져갈 수 있는 경우에다가 아홉 가지 10부터 더 45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서 푸는 거지 이거 하나씩 다 써가면서 시험 문제 풀면 바보 돼버립니다. 시간 다 낭비하고 특히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무조건 외우세요 하세요. 1, 2, 9, 44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 이 문제 아니고서 변형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변형이 어떤 케이스로 나오냐면 A가 C 거를 가져가는 경우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와버리면 직접 하셔야 돼요. 알겠니? A가 C 거를 가져가는 경우라고 해버리면 자기 거는 자기 거 그 직접 해봐야 됩니다. 손으로. 그래야 돼서 이제 조금 귀찮아지는 케이스가 생겨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수영도는 무조건 필히 자기가 써보는 연습. 오케이? 자, 41번. 집합 A와 B의 원소가 방금 나와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함수 F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모든 X에 대하여 FX는 X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지꺼 지가 못 쏜다는 말이죠. 똑같은 놈한테. 그리고 치역의 원소의 합은 6이래요. 치역의 원소의 합이 6이라는 말은 여러 명이서 똑같은 걸 쌓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함수이기 때문에 1대1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치역의 원소의 합이 6이라는 말은 나올 수 있는 치역은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치역은 1, 2, 3이거나요. 또는 2, 4이거나 밖에 없습니다. 3, 3 이런 거 안 됩니다. 집합에서는 공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공통 하나밖에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것밖에 없어. 그럼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럼 얘도 지금 뭘로 가는 게 맞아요? 수역도로 가는 게 맞죠, 실제로.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따라가겠다 이 말이죠. 자, 일단 천천히 해봅시다. 첫 번째 자리에는 무조건 뭐부터 들어올 수가 있고요? 2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선 치울게요. 필요 없다. 어차피. 자,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2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얘가 2가 들어왔어요. 맞니? 그럼 나한테 남은 숫자는 뭐죠? 1, 3, 4. 1, 3, 4가 남았어요. 그럼 여기 1 들어올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의 합이 뭐라고 했어요? 6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맞니? 맞아요. 따라서 얘는 100%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3이 되는 순간 얘는 얘랑 얘랑 같아지기 때문에 2, 1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시 화영아 조금만 집중해. 그 다음에 F2가 2가 될 수는 없으니까 바로 3으로 넘어갈 수 있죠. 맞지? 얘가 3이 됐어. 그러면 뒤에 숫자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뭘로? 1로 다 합해서 6이 돼야 됩니다. 맞지? 그 다음 얘가 4가 돼버리면요 맞나? 얘는요 2 아니면 4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어차피 원소의 합이 6이라는 거지 공통으로 나오는 건 한 번만 읽겠다는 거였거든. 치역이라는 거는. 그럼 얘가 2가 돼도 상관 있어 없어? 없죠. 맞니? 1도 2한테 쏘고 3도 2한테 쏘고 2는 4한테 쐈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어차피 중복으로 겹치지는 건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3 입장에서 봅시다. 이제 끝났으니까 3 다음에는 누구 들어올 수 있어? 1 들어올 수 있나? 그럼 뒤에 넘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됩니다. 자 3 다음에 2는 못 들어옵니다. 맞죠?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3, 3 됩니다. 맞죠? 되긴 되지만 3, 3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나머지 숫자로 6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3 두 개 들어가봤자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읽고 그러면 이게 3, 3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밖에 없거든. 근데 3은 한 번밖에 안 읽으니까 3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4는요? 여기에 4가 들어가는 순간 두 개 더하면 7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틀렸죠. 그럼 마지막 4로 시작하게 된다면요? 4, 2로 들어가요. 맞니? 이해됩니까? 두 합이 6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2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4를 또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그리고 2를 집어넣는 거죠. 맞니? 3은 애초에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을 거고. 따라서 총 4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5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답은 1번입니다.
43번. 아까 쌤이 수영도 애들 때 얘기했었죠. 지금 이 말 자체만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됩니다. 얘가 옆에서 0이 안 나와준다는 말은 전부 다 뭐는 안 돼야 돼요? 0은 안 돼야 돼. 맞지?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모두 0이 된다는 말은, 0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놈은 1이 되면 안 되고, 이놈은 2. A1은 1이 되면 안 되고, 얘는 2가 되면 안 되고, 얘는 3이 되면 안 되고, 얘는 4가 되면 안 되고, 얘는 5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였어요? 수영도 5개짜리에서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맞니?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총 몇 개 나온다? 44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일일이 구하는 거 연습은 해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학원이니까. 맞죠? 시험에 대한 집중도만 좀 더 높으면 되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지만 시험 때는 그렇게 풀면 시간 다 낭비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4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46번. 자, 이것도 전개하세요.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전개를 하는 경우에 모든 경우부터 한번 보여봅시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경우는 몇 가지 나와요? X가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와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는 P, Q, R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여기는요? 네 가지. 자, 그러면 얼마 나와요? 24 나와요. 자, 그럼 애들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쌤,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A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죠. 만약에 여기에 A가 있으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 중복이 돼서 똑같이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고1 과정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방법적으로. 됐죠? 자, 일단, 모든 경우가 24가지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를 구하고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A를 뭐한다? 포함한대요. A를 포함한 다음에 이쪽에서는 무조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A만 선택해야 돼요. 이거 풀었을 때 AB가 같이 나오는 항은 없는 거 알고 있죠? AB가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이거 중에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고 이거 중에 하나 골라서 곱한 거거든.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A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말은 얘를 내가 선택. 그럼 얘를 애초에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이쪽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A. 맞죠? 그 뒤에 뭐예요? 3 곱하기 4 해서 얼마 나오죠? 10이 나오죠. 두 번째 경우. X를 포함하지 않는다 했어요. X를 포함하지 않으면 X 지우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X는 안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X 지우고 계산하니까 X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첫 번째에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권, 두 번째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권, 세 번째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권 해서 총 18가지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것들 합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30이죠. 자, 집합에 S, 1, 2, 3 집합 세 개가 있는데 얘들의 원소가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네요. 맞죠? 이게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겁니다. 중복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가 풀기엔 조금 애매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너한테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풀 수 없는 여기 1, 2, 5라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내용이 어려워지고 실제로는 그것도 현 교육과정상 맞진 않아요. 고2 과정으로 가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자 그러면 문제가 편해집니다. 왜 편해지냐면 100의 자리 숫자는 여기 중에 하나 고르네. 아니 그러면 여기가 100의 자리, 얘는 10의 자리, 얘는 1의 자리. 그럼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게요. 100의 자리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맞죠? 그럼 두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내가 만약 1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이 다음부터 여기서는 1을 선택 아무도 못해요. 이렇게 선택하자. 1을 선택하면 1을 선택 못했죠. 맞지? 당연히 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3을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는 3을 쓸 수가 없어요. 맞지? 그럼 얘는 쓸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네 개 중에 하나죠. 따라서 계산하면 24.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맞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외의 숫자가 포함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온다면 나눠서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귀찮아집니다. 지금 나오진 않고요.
되겠죠. 자, 448번. 100부터 400까지의 짝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 일단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달라야 된다는 포인트와 짝수라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 자리 중에서 내가 지정해서 문제를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자연수 또는 정수꼴로 만드는 형태에서는요, 내가 직접적으로 끊어서 푸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짝수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를 원래는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각 자리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100의 자리의 숫자를 지정해놓고 짝수 이렇게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100의 자리 숫자를 1로 지정해버렸어요. 됐니? 100의 자리 숫자를 1로 지정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자리는 일단 짝수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짝수라는 거는요, 2, 4, 6, 8, 0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얘가 선택권을 가지는 거는 5가지의 선택권을 가진다. 맞죠? 그러면 자, 0부터 9까지 총 10가지의 숫자 중에서 1과 짝수 중에 한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되는가요? 8가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100의 자리의 숫자에 1을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1 뭐 이런 거 있죠? 그 문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식이 복잡해진 것 같으면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두 가지만 비교하는 거죠. 자, 1을 고정시켜놓고 시작하면, 왜냐하면 1, 2, 3밖에 없어요. 100의 자리가. 400 이후로는 만들 수가 없죠? 맞지? 그래서, 아, 얘가 1, 2, 3인 경우 세 가지만 선택해보자, 이거고. 자, 1로 지정해놓어버리면 두 자리의 숫자 중에서 짝수가 돼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 못 쓰고 8은 1과 짝수 중에 하나를 뺀 8가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총 몇 가지 나와요? 40가지. 그럼 똑같은 게 있습니다. 쌤, 어머니 2를 집어넣을게요. 2를 집어넣으면요,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짝수는 또 정해져 버립니다. 뭐가? 4, 6, 8, 8. 왜냐하면 2는 이미 써버렸거든.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숫자는 4가지. 어차피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은 8개예요. 맞니? 2와 나머지 짝수 하나. 맞죠? 그래서 얘는 8, 4 얼마 나와요? 32가 되죠. 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3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3이 나오는 케이스에는요, 똑같이 이 자리는 짝수의 케이스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2, 4, 6, 8, 0이고 5가지가 되면서 중간에는 8이겠죠. 그래서 똑같이 계산하면 40가지가 나오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11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숫자가 복잡해지면 나눠서 풀어야죠. 이해되겠니? 규칙이 많으면 실제로 문제에서 제한을 걸어줬던 규칙이 많잖아, 맞지? 그러면 실제로 개수는 현재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할만해집니다. 50번 봅니다. 1부터 9까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아니 한 장씩 두 장을 뽑았어요. 그때 뽑혀있는 숫자를 A, B라고, 차례대로 A, B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A, B의 값이 홀수가 됩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A, B가 일단 홀수라고 나왔어요. 무슨 문자니? 일단 훈수? 논술? 자, 일단 봅니다. 대충. 근데 이게요, 어디서 나오냐면 고1 부정방정식에서 나온 거죠. 그 부정방정식의 개념은 뭐였냐면, 조건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홀짝이라는 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다른 조건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숫자가 두 개 더해서 뭐가 막 이런 거죠. x 곱하기 y가 x 더하기 y가, 쌤이 그냥 예로 부정방식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더 할게요. x 더하기 y가 10이래요. 그러면 숫자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맞죠? 이걸 만져가는 순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이 생겨버리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 조건, 다 원래는 다른 식이 하나 나와야 되죠, 조건이. 근데 여기에다가, 아, 단 x와 y는 5 이상의 자연수입니다라는 추가 조건이 생겨버려.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5, 5, 한 쌍밖에 없어요. 5, 5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부정방식이죠.
그러면 부정 방식을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필요합니다. 자, 내가 인수분해부터 해볼게요. 공통인수 A를 묶어냈습니다. 그러면 A에 B 플러스 1이 되죠. 맞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B가 남습니다. 이놈이 지금 뭐다? 홀수다. 자, 근데 내가 인수분해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봐도 되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B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으면 인수분해가 보기 편하잖아. 맞지? 맞니? 근데 이거 원래 있던 플러스 1이 아니야. 아니죠.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맞죠? 이놈이 뭐다? 홀수다. 그럼 앞에 있는 건 인수분해 계속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에 B 플러스 1에다가 1을 뺏는 게 홀수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말은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 곱한 거는 100% 뭐입니다? 짝수입니다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두 개 곱한 게 짝수라는 말은 둘 다 짝수이거나 또는 아니야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이면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정리해야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이 뭐인 경우? 홀수, 짝인 경우, 짝, 홀인 경우, 짝, 짝인 경우 다 구해도 되고요. 또는 모든 경우에서 홀홀 나오는 걸 빼도 됩니다. 맞죠? 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내가 다 구해볼까요, 우리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했는 게 홀수로 나오는 경우를 계산해보자. 오케이? 얘랑 얘랑 곱했는 게 홀수로 나오는 게 있으면 둘 다 뭐가 돼야 되고? 홀수. 아, 그러면 난 모든 경우에서 뺄 거기 때문에 여사건 이용합니다. 여사건 이용한다면 A 플러스 1도 뭐가 돼야 되고요? 홀수가 돼야 되고요. 짝수인가? 짝수가 돼야 되죠. 아니지, 홀수가 돼야 되고 B 플러스 1도 뭐가 돼야 돼요? 홀수가 돼야 돼요. 맞니? 자, 여사건 이용하니까 그러면 A는 100% 뭐가 돼야 되고 짝수가 돼야 되고 B도 뭐가 돼야 됩니까? 짝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경우부터 구한 다음에 이 전체의 경우를 뺍시다. 자, 모든 경우는요, 쌤, 내가 일단 그냥 전제 필요 없이 1부터 9까지 9장 중에서 2장을 뽑는데, 단 뽑은 카드는 다시 집어넣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가 9개 중에 2개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네. 마치 9P2 해도 됩니다, 순열. 마치 또는 우리는 그냥 자리 만들어서 9 곱하기 8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이거? 72가 나옵니다. 맞아요. 자, 모든 경우 72에서 이 경우 봅시다. 이 경우는요, 첫 번째가 짝수야. 두 번째도 짝수야. 이 안에 짝수 몇 마리 있습니까? 네 개 있죠. 이 2, 4, 6, 8. 맞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골라냈고, 그 다음에 세 개겠죠. 그래서 몇 가지 나와요? 12가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모든 경우 72에서 12가지를 뺀 60가지가 뭐가 나올 것이다. 이거 계산한 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맞죠? 따로따로 구하셔도 되긴 됩니다. 이런 방법을 몇 번만 하면 되니까. 세 번만 하면 되니까. 맞죠? 홀짝짝, 홀짝짝.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맞지? 그건 자기가 편한 대로 정리하셔도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자, A, B, C, D 다섯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A에서 1로 가는 방법을 구하래요. 자, 일단 정리할 때 한번 봅시다. A에서 1로 가는 방법이에요. A에서 1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대로 한번 해봐야 돼. 왜냐하면 모양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수영도고랑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시작을 어디에서 갈 수 있어요? A에서 갈 수 있죠. A에서 그 다음 B 갈 수 있나? 수영도로 가려고 하면 문자 알파벳 순서대로 가는 게 맞죠? 맞지? B에서 어디로 가? 바로 가는 경우. E. 한칸 둘러가는 경우. D. E 됩니까? 맞아요. 수영도처럼 한번 해봅시다. 바로 가는 경우, 짧게 끝나는 경우부터 먼저 가고 D, E 되나? 맞아요? 그 다음 없죠? D에서 돌아가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맞지? 그 다음에 A에서 또 어디로 가요? A에서 어디로 가? C로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가는 최단 거리가 D, E니까. 맞죠? 조금 돌아가면 C에서요. D 갔다가요. B 갔다가 E로 갈 수도 있죠. 맞니? 이해됩니까? 그 다음
강남에서 정신 차려. 그 다음 D 갈 수 있죠. A, D 맞니? A에서 D 갔다 갈 수 있는 거는 간단한 경우가 아닙니까? 그 다음 D에서 어디로 가? D 갔다가 이로 갈 수도 있죠. 맞니? 이제 없죠. D는 마지막 다이렉트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이 계산하면 간단하죠. 자, 정리합시다. 이거 얼마 돼요? AB 1 BE 2는 2입니다. AB 1 BD 1 DE 1이니까 1이죠. AC 1 이거 다 1이고 BE 빼고 다 1이에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BE 빼고 다 1이니까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1이고요.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는 2입니까? 맞죠? AC 갔다가 CD 갔다가 DB 갔다가 BE 가는 거예요. 얘는요? 1 곱하기 1입니까?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2죠. 그 다음 얘는요? 1. 다 나오면 되죠. 2 몇 개 있어요? 2, 3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답은 얼마 됩니까? 10 되겠죠, 10. 자, 56번. 300의 양의 약수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일단 약수의 개수를 언급하는 건데 양의 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설수명 답을 해봅시다. 그러면 300은요? 일단 2 곱하기 3 곱하기 5 하면은 30 나오거든요? 거기에 10 더 있으면 되니까 2의 제곱, 5의 제곱. 맞죠? 선수만 이렇게 돼. 그러면 짝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짝수의 개수라는 말은 2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2를 반드시 포함하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짝수의 개수는요, 첫 번째 2 한 개를 포함하고 있으면 나머지 거 뭘 선택해도 상관없죠. 그럼 나머지 거 만들 수 있는 건 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에서 약수의 개수죠. 아니, 2 한 개 포함합니다, 2. 그럼 얼마 돼요? 3 곱하기 2, 2 곱하기 3입니까? 네. 얼마 나오죠? 6. 그 다음에 2를 몇 개 포함하고 있는 거? 2 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거. 얘는요, 똑같이 3 곱하기 5의 제곱이죠. 맞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네. 6 나오죠. 이 말은, 풀이 풀 때 빠르게 가려면, 이 말은 2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를 한 개 포함하거나 2를 두 개 포함하거나 맞죠? 두 가지에서 나머지 것들 뭐 3 곱하기 5의 제곱에서의 약수의 개수죠. 이해됩니까? 정리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3 곱하기 2에서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그래서 2 곱하기 3, 6 해서 이거 얼마 나와? 10이 나옵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5의 배수 똑같죠? 그럼 다시 5를 포함할 수 있는 거 5가 한 개일 수도 있고요 5가 두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니? 그럼 나머지 것들에서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에서의 뭔데? 약수의 개수죠. 맞니? 그럼 끝났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요 3 곱하기 2 해서 똑같이 얼마 나와요? 12. 그럼 12, 12 나오기 때문에 답은 얼마 나온다? 24. 59번.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숫자를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최단 경로는 무조건 대각선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에서 P 갔다가 P에서 Q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이렇게 풀겠죠. 여기서 출발하는 게 한 가지, 여기서 출발하는 게 한 가지. 맞죠? 한 가지 일로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각형, 이 사각형만 찾아보면 되죠. 최단이라 했으니까. 갔다가 돌아올 일은 없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위로도 한 가지. 이거 두 개 받으면 2, 받으면 3, 받으면 3, 받으면 6. 맞죠? 여기서 6 그대로 따라가도 되지만 따로따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시 요거만 또 계산하는 거죠. 요것만 계산하면 출발 1, 1 받으면 2. 맞죠?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6가지. P에서 Q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Q에서 어디로 가는 경우? B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이기 때문에 총 몇 가지입니다. 12가지입니다인데 자,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언급은 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봅니다. 하나만 봅시다. 쌤 설명 기억 좀 치는데요. 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어차피 교육과정 벗어난 내용이에요. 자, 근데 A와 B와 C를 줄 세우는 방법은 알 수 있니? A와 B와 C를 줄 세우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A와 B와 C가 아닌 A와 C를 줄 세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줄 세우는데 그럼 이건 3팩토리얼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EA와 EA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나는 바꿔놨지만 봤을 타는 똑같은 걸로 취급하거든. 맞지? 그래서 얘들 둘에 대한 순서를 날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줄 세우는 방법은요,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을 나누는 3입니다. 당연히 머릿속으로 암산되죠. ACA, 그러니까 CAA, ACA, AAC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맞지?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이거는 고의 내용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파고들진 않고요. 요런 게 있더라.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하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게 지금 정사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요. 정사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어차피 APQ만 알면 되죠. 맞지? A에서 P로 가는 정사각형의 모양.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 모양은 전부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내가 이 모양은 A라고 갑시다. 그럼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여기도 A, A, A 나오지. 맞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내가 B라고 합시다 라고 한다면 니들은 기껏 만들어봤자 나올 수 있는 게 AABB 뭐 ABAA ABBA 뭐 이런 것밖에 못 만들어요. 맞죠? BABA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이거 하면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 줄 세우는 방법만 하면 되잖아. 이 말은 A 두 개와 B 두 개를 줄 세웠다는 말하고 똑같고요, A 두 개와 B 두 개를 줄 세웠다는 말하고 똑같고, 이거는 총 4팩토리얼 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2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A끼리는 줄 세워져 있는 걸 내가 무마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줄 세울 수 있는 뭐는 2팩토리얼은 나눠주고요, 얘들도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4가 돼버리니까 6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여기서 이런 바이렉트로 그냥 6이 바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Q에서 B로 가는 경우죠. Q에서 B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 알고 있으면 편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끄집어내준 거야. 자,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는 어차피 오른쪽 한 번에 위쪽 한 번이야. 결론적으로 AB거든요. 맞죠? A와 B를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니까 그냥 2팩이에요 얘는. 그래서 그냥 여기는 2팩이니까 얼마나 와? 2. 그럼 6, 1, 2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시간 조금 뺏었는데 마무리 지을게.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요 대각선 없어요. 자, 그대로 계속 간다. 요렇게 나왔을 때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계산하기가 편한 거야. 총 오른쪽 5번에 위로 4번이니까 9팩토리얼이 필요한 거고요. 맞지? 거기서 오른쪽이라는 놈은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줄 세워서 나눠버립니다. 걔를 줄 세울 수 있는 경우. 얘도 올라가는 것도 4개가 있으니까 나눠버리면 되죠.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로 계산하면 답이에요. 이거 실제로 너가 1111 적어서 계산하나 이걸로 계산하나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단 문제에서 예외로 못 쓰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못 쓰는 케이스는 이 가로의 길이가 바뀌는 길이죠. 이런 거예요. 계속 정사각형처럼 요 모양은 똑같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온 케이스. 얘는 오른쪽이 A는 맞지만 이거는 A로 둘면 안 돼요. 같은 오른쪽이 아니거든.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상위권 문제입니다. 1등급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당연히 이렇게만 나오면 할만하지만 여기에도 변수를 또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버리는 거. 이런 경우는 전체 경우에서 요로 지나가는 경우와 뭐 일로 지나가는 경우를 제외시키고 막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거는 지금 힘들지만 실제로 나오지도 않아요. 잘 나오지도 않는데 상위권 문제들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준 거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뭘로 풀어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줄 세워져 있으면서 똑같은 것들은 다시 순서만 나눠주면 돼요. 됐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계산상. 알겠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자, 63번. 그림과 같이 거리가 1인 두 개의 평행선이 1만큼, 자, 뭐야, 1만큼 떨어져 있대. 점 사이 거리도 1이나 1만이죠, 지금. 자, 이때 점이 5개씩 각각 있는데, 넓이가 3이 되도록 4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수라고 했죠. 넓이가 3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변형이죠. 맞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뭔데? 여기서 3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자, 여기에서 3만큼 떨어지려고 하면 이 점을 좀 잡을 수 있어? 자, 이 점을 내가 하나 잡아왔다가 가정합시다. 그러면 사각형이 넓이가 3대라고 하면 위에도 어떻게 돼야 돼? 3만큼 떨어져야 되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위에도 어떻게 돼야 돼? 3만큼 떨어져야 돼. 맞니? 일단 기본은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이거 또는 이거 이거 잡아서 계산해봤자 몇 개밖에 안 나와? 몇 개밖에 안 나와? 두 개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이쪽 이쪽 이렇게 점, 너가 왜 질문을 왜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너가 지금 빠져먹은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사각형이 이거 3이지. 내가 이 점 고정했다 가정하여서 이것도 3이지. 맞지? 맞아. 그러면 이걸로 두 개면 밑에 점이 얘들로 두 개 되어버려도 몇 개 나와? 두 개 나왔지. 그러면 앞만 봐도 네 개가 갑니다. 맞지? 맞죠? 근데 사다리 꼴도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사다리 꼴도 넓이가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밑변의 길이를 A라 하고 윗변의 길이를 B라 하고 이렇게 가정해서 알아보는 거야. 자, 윗변의 길이를 A라 하고 윗변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1 이거 나오죠? 맞니?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맞죠? 자, 이게 얼마나 와야 된다? 3 나와야 된다는 말이고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가 얼마 돼야 된다? 6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를 3으로만 잡을 게 아닙니다. 4, 2도 가능하고 5, 1도 가능하단 말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나눠서 풀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나눠서 풉니다. 첫 번째 A가 1이고 B가 3이고 B가 5인 경우 A가 1이고 B가 5인 경우는 몇 가지 얼마나? A가 1란 말은 내가 위에를 A라고 가정하고 밑에를 B라고 가정합시다. 맞지? 그러면 A가 1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나옵니까? 맞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자, 밑에가 5인 경우는 그냥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 그래서 네 가지 나오죠. 두 번째 A가 2이고 B가 얼마인가? 4일 수도 있죠. 맞지? A가 2가 돼버리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 점이 될 수 있는 건 3개밖에 안 됩니다. 움직여봤자 맞지? 두 개 맞지? 3개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B가 4이면 하나, 둘 이렇게 나오죠. 맞지? 내가 이제 잡아주는 것도 규칙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A가 3이고 B가 3이면 A가 3이고 B가 3이면 내가 잘못했나? B가 안 나와요. 네? 5가 안 나오나? B가 최대 4. 아 그렇네요. 쌤 미안합니다. 잘못 잡았네. 그러면 이게 2, 4가? 아 미안하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너가 이해 좀 해라. 이럽니까 지금? 아 미안. 그럼 A가 3이고 그럼 이거 다 틀렸네. 미안합니다. 다시 봐줄게요. 미안. A가 2인 경우부터 하자. 하나, 둘, 세 개가. 맞죠? 곱하기 B가 4이면요. 하나죠. 맞지? 한 개. 그 다음에 A가 3이고 B가 4이면 2 곱하기 2죠. 아까 그 우리 구했던 방법이잖아. 맞지? 3, 4. 그 다음에 A가 4이고 B가 2이면 1 곱하기 4입니까? 맞아요. 계산해서 6, 4, 1보다 맞죠? 3, 4, 3입니까?
4다음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464번. 오른쪽과 왼쪽 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눠진 도형이 있어요. 이 영역에 3가지의 색을 칠할 수 있는데, 인접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라.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영역이 5개니까 색칠은 중복 가능하다는 거고. 맞죠? 자, 그러면 가정을 합시다, 내가. 이 영역을 A. 뭐, 이렇게 했다. D.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럼 내가 될 수 있는 것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A는 제일 나중에 해도 됩니다. 왜요? B에서 걔들 연관시켜놓은 애들 계산 다 끝나면, 마지막에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집어넣을지 내가 선택해서 시작해서 돌리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얘는 어차피 얘하고 다른 색만 칠하면 되기 때문에 A는 무조건 두 가지라고. 맞아요. A는 일단 무조건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X자 모양,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했어요? 같을 때랑 다를 때 정리해서 풀어야지. 그럼 첫 번째, B랑 D랑 뭐 할 때? 같을 때입니다. B랑 D랑 같을 때는 여기에 색을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세 가지 칠할 수 있죠. 맞나? 맞죠? 자,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B, C, D, E. 밑에 내가 색 정리할게요. B에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다? 세 가지. 그러면 B에 세 가지 칠했어. 됐니? 그럼 D는 자동 뭔데요? 한 가지죠. 맞죠? 똑같은 색이니까. 정해져야 되고. 그럼 얘랑 얘랑 같은 색이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몇 개예요? 두 개. 맞아요? 얘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두 개. 맞니?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이거? 얼마? 10이 나옵니까? 두 번째. B랑 D랑 다른 색일 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정리합시다. B에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D는 자동 몇 가지? 두 가지죠. 다른 색을 칠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C는요. 얘랑 얘랑 색이 다르기 때문에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건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또 D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12가 6이고요. 여기에서 밖에 2가 더하죠. A의 선택권. 맞지? 그래서 2 곱하기 18. 답은 얼마 돼요? 36이 됩니다.